은퇴를 설렘으로 권도영입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어요. 딱 꼬집어서 은퇴 준비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몇 가지만 얘기해봐라. 아, 제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뭐 많은 분들은 뭐 돈이 필요하다, 그래도 건강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다섯 가지 준비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은퇴 설계를 위해서 필요한 다섯 가지 준비물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머니니까요. 일단은 돈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은퇴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생애 설계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2030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잘 불려서, 그리고 돈을 아껴서 잘 불려서 내가 노후장을 만드는 게 큰 목적이 되겠죠. 근데 40대부터는 사실 돈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나갈 일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규모 있게 지출하면서 일단은 돈을 잘 모아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인 은퇴 준비가 시작되는 50대부터든 일단 기본적으로 돈을 잘 지키는 지혜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60세 이후에 은퇴가 맞닥뜨려지게 되면 많은 분들이 공경에 처하는 분들을 봅니다. 그때 투자를 시작해서 잘못될 경우 아주 큰 공경에 처하게 되고, 20대, 30대에서 투자를 하다가 실패를 하면 재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60세 이후에 투자를 하다가 실패를 하면 재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내 돈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돈 관리, 재정 관리는 첫 번째로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돈은 잘 지키는 것만큼 더 잘 써야 됩니다. 예, 잘 불리는 거, 투자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돈이 새어나가는 곳이 없는지 한번 면밀히 관찰해보고 새어난 곳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은퇴를 설렘으로 권도영에서는 딱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돈을 잘 지키자, 그리고 새는 돈을 막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재정관리를 시작하되 그 이후에 재무설계, 은퇴 재무설계와 여러 가지 자산관리를 통해서 재정관리를 지혜롭게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한 준비물인데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100살까지 살 거면 일단은 99세 12월 28일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예, 감기처럼 3일만 생애를 정리하고 우리 저세상으로 가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99세까지 팔팔하기 위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뭐 돈 드는 약을 많이 먹으면 좋을까요? 저는 습관을 잘 고쳐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습관을 잘 고쳐 잡으신 분들, 특히 나쁜 습관을 없애는 분들은 아주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것을 늘 발견하곤 합니다. 하지만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죠.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나쁜 습관을 우리가 고쳐 잡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습관을 자꾸 몸에 익혀서 그 습관으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 마시는 거, 배변하는 거, 잠자는 거, 특히 루틴한 운동, 그리고 건강 검진 같은 것들을 꾸준하게 받으시면서 우리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준비물은 뭐니뭐니 해도 뭐 친구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관계와 소속 속에서 얼만큼 잘 살아가느냐가 은퇴 준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경제 활동기만 하더라도 정말 사람에 치여서, 그리고 거미줄같이 얽힌 인간관계를 보내는데요. 퇴직 후에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명함에는 이름 석자만 남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관계와 소속, 친구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은퇴 설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많이 사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 사귈 때는 소통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충분히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고향 물어보지 마세요. 혈액형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친구처럼 다가가셔서 편하게 대화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나와 나이가 역으로 차이 나는 사람들, 나와 성이 다른 사람들 많이 만났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 평생학습센터나 여러 지자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도서관도 요즘에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예를 들어 60세 정년이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 40년의 시간은
35만 시간이 넘어갑니다. 이 35만의 시간 동안 과연 나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우리 시간에 대한 시간 계획표도 반드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준비 다 됐다고 하시는 분들, 퇴직 후에 정말 퇴직 후 첫날 생활 계획표 그려보라고 하면 잘 못 적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가 은퇴한 다음에 퇴직 후 첫날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이며, 일주일은 어떻게 보낼 것이며, 한 달을 어떻게 보낼 것이며, 그리고 1년을 어떻게 보낼 것이며, 5년, 10년, 그리고 내 은퇴 후의 삶을 설렘으로 바꾸기 위해서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시간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은퇴를 설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돈과 건강, 친구, 시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직업입니다. 직장 생활 더 라는 말씀이 아니고 직업, 나는 어떤 직업인으로서 나이 들어갈 것인가, 경력을 연장할 것인가, 창업할 것인가, 아니면 귀농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것도 고려해 보시면서 직업의 세계로 빠져들어가신 건 어떨까? 그러면 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일하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소속 속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내 시간이 경력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경력 설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 다섯 가지 준비물 오늘부터 한번 준비해 보시면서 은퇴를 설렘으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